중고 엔진 하나 사와가지고 그걸로 조립해서 엔진 올릴 거예요. 엔진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대체적으로 깨끗하다. 네. 프라임을 떼고 커버 벗기고 오일팬 떼고. 네. 일단 싹대발 체인 바꿀 수 있는 상태까지. 아우 더워. 씨. 이 차는 X3 2012년 12년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던 차인데 어쩌다가 엔진이 이렇게 고장이 난 것 같고, 소리로 들어봤을 때는 크랭크 메탈 베어링이 손상된 걸로 추측이 돼요.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막 킥킥킥킥 소리 난 거는 땅땅땅 소리 말고 킥킥킥킥은 먹을 대로 먹어서 얘가 미끄러지면서 나는 소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운행하면 이제 아예 시동도 안 걸리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N07 엔진이 올라갔고 터보가 하나짜리 모델이에요. 지금 주행거리가 105,561km. 주행거리가 진짜 짧은데, 이 N07 엔진이 아무 이유 없이 엔진오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랭크 메탈 베어링 손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50D는 더 심했고, 크랭크 샤프트 고장 같은 경우는 N07 엔진은 크랭크를 교환하고 메탈 베어링을 교환해도 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약간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하자율이 보통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자가 나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메탈을 정상적인 걸 다 꽂아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N07은 만약에 그렇다면 중고 엔진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먼저 해보자고요. 오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 차 관리 상태를 보면 차주분께서 꽤나 아끼면서 타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방정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이게 참 안타깝네. 라이트도 깨끗하네? 차 상태가 너무 좋아.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색깔도 그렇고. 이게 M패키지거든, M패키지? 아, 이 루프렉 좋아. 타이어도 아직 상태가 쓸만하고. 전동 트렁크야. 여기도 되게 깔끔해. X3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거 휀다 가니시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델. 이게 M패키지거든. 차가 나오고 한 10년 이상 지나야 내가 탈 수 있는 차니까 새 차는 절대 비싸지. 이렇게 수리해서 타면 또 멀쩡한데.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이 차주분께서 이제 차를 넘기실 때 말씀하신 게, 운행하다가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돈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센터에서 고압펌프, 인젝터, 그 관련 부품들 전부 신품으로 교체를 다 하신 거래요. 그렇게 하시고 얼마 타시지 않았는데 이번에 엔진이 퍼진 거죠. 이 차값이 지금 이게 한 1700, 1800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판매 가격에 이렇게 엔진 퍼지면 대체적으로 작업하면 1500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1500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수리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보통 중고 엔진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700, 800 정도 형성이 돼요, 중고 엔진이. 그러면 가져와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가스켓 종류도 싹 다시 바꾸고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마운트 바꾸고 뭐 기본적인 부품들 같이 다 바꾸고서 흙기 청소하고 DPF 청소하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거든요. 거기에 터보에 메탈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터보도 조만간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터보까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견적이 대략 한 엔진 탈부착 비용까지 해서 한 1500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주분께서는 그 정도까지 수리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X3 한 대가
또 제차가 됐습니다. 나름 차주분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래가 아닐까 싶고 제 입장에서도 뭐 타고 싶었던 차니까 괜찮은 거래가 아닌가 싶어요. 야호. 오늘 엔진을 내려야 될 친구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내일 제대해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엔진을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댐퍼도 멀쩡하네. 누수도 없고. 마운트는 바꿔야겠다. 마운트 많이 늘렸고. 10만 킬로밖에 안 됐어. 10만 킬로. 개꿀. 개꿀은 뭐 개꿀이야. 지금 차값 생각하고 엔진값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는 수리비 생각하면 차값 다 주고 사는 거지 뭐. 차값 다 주고 사는데 대신에 이렇게 사면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다 해놓고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결코 많이 싸게 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보통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오거든 이게. 엔진을 바꿀 거니까 싹 다. 혼자서 들 수 있어? 저는 못 할 거야.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 녹았어. 여기 플라스틱이. 체인 늘어나진 않았네? 네, 짱짱한. 짱짱하네. 여기가 터졌던데, 아이. 동아시아 터져가지고. 이제 작업하고 터졌나봐. 동아시아 터지면 이렇게. 자, 여기서 어디 매달려 나간 것 같아? 상사점 봐봐, 위치. 네. 튀어나와 있지? 아, 네. 아우, 뻑뻑해. 엔진이 붙은 차야. 봐봐, 뭐가 달라? 높이가 다르네. 높이가 다르지? 얘가 높고 얘 낮지? 예, 예. 이게 메탈 베어링 두께야. 이 두께만큼 소음이 나는 거야, 딸깍딸깍 하면서. 메탈이 위아래로 있잖아. 위아래가 다 닳아서 없어지면 그만큼 간격이 생기고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들어 올라가고 회전할 때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헤드까지 때리는 거야. 살짝살짝 다 때린 자국이 있잖아. 때린 놈이 매달아 먹은 거야. 멤버 안녕. 야, 씨, 안 돌아가. 이 소리야, 이 소리. 이렇게?
베어링이 없어. 베어링이 없어졌어. 완전히 다 먹어가지고. 오, 안 먹었네. 이렇게 메탈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없어진 거야. 완전히 닳아버리고. 그래서 막 끽끽끽끽끽 했었잖아. 네. 얘가 좀 더 달았네. 네. 전체적으로 2번이 오일 비산도 잘 안 됐었나 봐. 여기는 완전히 먹었고. 콘로드. 딴 거 하나도 안 먹었어. 3번만 딱 이렇게 하나만 먹을 수가 있지? 약간 엔진이 좀 이상해. 원래 이렇게 하나가 먹을 정도면 전체적인 오일 순환 분량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같이 먹는데 한 놈도 안 먹었네. 대메달을 살짝 먹었네 이번은. 여기 2, 3번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본데 대메달이 먹었네. 얘 돌았네. 블록도 못 쓰네 이거. 대메탈이 먹으니까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오일 압력이 떨어지면서 소메탈이 먹은 거야. 끽끽거리는 게 대메달의 소리야. 자, 이거 빼보면 3번 메탈이 완전히 손상이 갔어. 다 먹었어. 이 뒷면도 돌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붙어서 엔진에서 돌아버렸어. 이래버리면 실린더도 못 써. 여기가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얘랑 이 실린더까지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니까 엔진은 크랑크를 바꾼다 하더라도 얘를 못 써요. 얘를 여기가 파인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나와서 이건 블록도 못 써요. 이런 경우에 여기 용접해 가지고 살을 올리고 만들긴 하는데 하자율이 높아 가지고 중고 엔진 써야 돼. 블록도 못 쓰고 크랑크도 못 쓰고 쓸 게 피스톤밖에 없어. 이 정도면 살려도 하자가 많아서 살리면 안 돼요. 이 블록은 다 버려야 되고 못 써요. 이거 그냥 쓰레기야. 메탈 베어링하고 크랭크 샤프트를 바꾸면 되긴 하는데 크랭크 샤프트가 300이 조금 안 되고 그리고 메탈 베어링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한 400만 원 가까이 해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 리스크도 있고 중고 엔진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데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해요. 중고 엔진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그래서 다 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독은 했나? 엔진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오일 관리가 안 되었네. 네. 오일 진짜 안 갈았구나. 오일 너무 안 갈았는데. 저 차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 마음에 안 드네. 왜냐면 이게 작업이 많아지니까. 아이씨, 고민되네, 자꾸. 야, 얘 유격 있어. 노라 이거 봐봐. 얘 오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 네.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쓰지 말고. 와, 진짜 오일을 이렇게 안 갈았을까? 이래서 중고 엔진을 바꾸면 진짜 복불복이야 이게. 어떤 엔진이 나한테 올지를 몰라. 운이 좋으면 좋은 엔진이 들어오는 거고 진짜 어떤 엔진은 가져오면 장착하자마자 퍼지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캠팔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유격이 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행을 하면 박살이 날 수 있거든요. 박살이 나면 5년 전인가? 그때 올렸던 제 영상 로크한 바나나만 깨진 거 그런 사례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엔진들은 가져와도 사실 이렇게 한번 분해해서 확인하고 조립을 해야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사실 중고 엔진을 껴도 비용이 싸지 않아. 중고 엔진이 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손을 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실린더 헤드를 원래 차 거를 갖다 다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중고 업자들을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게 중고 업자 입장에서는 엔진 시동 걸렸으니까 멀쩡한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중고니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이쪽은 조금 양호하네. 원래 걸 쓰자. 일을 웬만하면 줄여서 하려고 그랬더니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엔진을 오래 놔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린 상태로. 중고 엔진 사다가 이거
다 뜯어서 할 거면 진짜 가치 없다, 중고 엔진. 어떤 때는 진짜 운이 좋으면 진짜 좋은 엔진이 와가지고 위에 뚜껑만 딱 열어도 아 이거 그냥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엔진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 벌써 오일 관리가 저 모양이면 다른 곳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거든 사실 이게. 이 엔진은 갖고 있는 데가 없어. 갖고 있는 데가 없어서 고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이게 뜯을 때 얘기했지만 이게 크랭크샤프트가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크랭크샤프트 먹은 경우는 크랭크샤프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엔진을 교환을 하면 하자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 엔진을 갖다 그냥 꽂아버린다고. 가공하는 것보다 그게 하자율이 낮으니까. 물론 가공한 업체들도 있는데 뭐 10대 중에 한 2대가 만약에 하자가 난다 그래도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가공을 하는 업체도 있고 대부분 업체들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가공을 안 하고 하자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고 엔진을 갖다 쓰는데 그러면 이 개체수가 사실 30D 엔진이 개체수가 폐차하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폐차하는 거를 갖다 족족 갖다 쓰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골라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국에 있는 폐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고른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나 열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봐야 되는데 물건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 열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여러분 못 파는 건데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안 팔아요 하고 말아봐요. 좀만 깎아줘요 그러면 아니 딴 데서 알아봐요 끝. 그런 얘기는 아예 말도 안 되니 고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19인가? 19인가 17인가 그 말은 나도 할 줄 알아.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면 어떡하냐. 아 진짜 오일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이 정도면 관리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왜 오일 갈라 그러면 오일 가는 거에 걔 인색할까? 이렇게 되는데 새카매서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까만 화면만 올려놔도 되겠는데? 심각하다. 에? 오일 관리 안 한 것 치고 얘가 많이 닳진 않았다. 이렇게 놔두고 헤드 덮으면 내가 꼬마 때 그랬어. 니 나이 때쯤 여기 클램프 하나 놓고 헤드 덮고 잊어버리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딸깍딸깍 헤드 내렸더니 클램프 들어가 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구독은 했나? 팬에서 이물질 같은 건 없어? 근데 지금 유관성으로 만든 이런 건 다 옮겨 바라야지. 요 라인 바꿔 달아야 돼. 이거 깨졌다, 야, 진공. 얘가 깨졌어. 템팔로 위에 거 쓰고, 제 거는 못 쓰겠고. 헤드는 닦아서. 재생하고 화분도 별로 없다. 그렇지? 네. 나머지 부분만 싹 닦아봐. 네네.
외부 세척은 엔진의 성능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 중고 엔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피스톤 상사점 높이를 전부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콘로드가 살짝이라도 휘면 피스톤을 빼도 확인이 안 돼. 약간 휜 거는 많이 휘었으면 막 S자로 이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데 살짝 휘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상사점까지 올리고 올렸을 때 이 높이를 다 봐야 돼. 거의 차이 없지? 콘로드가 휘면 무조건 낮아. 운이 없게 얘랑 얘랑 똑같이 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사실. 하나만. 하나만이겠지.
근데 록타이트 꼭 발라야 돼. 네. 프라이빌이 저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고 막혀 있는 게 있어. 네. 막혀 있는 거는 관계 없어. 네. 이게 잘 풀리지도 않아 어지간하면. 근데 뚫려 있는 거는 이 볼트가 들어가면서 볼트 나사산 사이로 모세관 현상으로 오일이 흘러나와. 그래서 록타이트 바르는 거야. 야, 이거 댐퍼가 녹이 다 났네. 처음에 소리 좀 나겠다. 부식 제거 해야지. 녹 제거에는 WD 아니야? 내가 좋아하던 연장인데. 아무 냄새 안 나. 새 거 냄새. 그냥 한번 맡아본 거야. 이거 어디 거야? 셔플러? 메르카바가 광고하는 거 아니야? 쓰지 말아야지. 경쟁업체 아닌가? 미안해 기열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벨트가 되게 키만 하네. 카메라가 딱 돌고 있는데 한 번에 못 걸면 쪽팔린데. 이렇게인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벨트가 남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벨트가 남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인가?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지? 네. 근데 왜 남아? 아, 이 텐션으로 제껴놨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씨. 나라고 다 알아? 아, 좀 쪽팔리네. 미션 다를까? 잭스탠드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서. 살짝 들어. 오케이, 됐어. 초보틱한 실수로.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왜 네가 괜찮아? 내가 쪽팔린데 네가 괜찮아. 댓글로 오평장이라고 써놨더라고. 오평장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늘도 평화로운 장영석의 내차를 부탁해라.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너 지켜보고 저쪽에서 헤드에 마킹하는 소리랑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졸음이 슬슬 오네. 나는 왜 공구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졸음이 오지? 오 땡큐. 와씨 나 그 타이어 조이는 소리가 들리면 잠이 솔솔솔솔 오더라고. 임팩트 소리가 윙 두두두두두 윙 두두두 하면 쉽지 않지. 네. 오 나이스 했어. 잘한다 이건다. 아니 그냥 드라마 대사 따라해본 거야. 잘한다 연진아. 하려니까 힘든데 이거 타고 운전할 생각하니까 힘이 나. 내 차잖아. 그렇지. 아우디도 고쳐야 되고 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차를 만들고 싶은데. 수학이었나? 그때 나는 아무 번호나 막 찍었었거든. 근데 빵점이 나오더라고. 담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새끼야 한 줄로 찍어 이 새끼야. 그럼 빵점은 안 나오잖아. 아씨. 예, 그 다음부터 한 줄로 찍었어.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내 영상에 이거 세서 들어온 차 있었는데 본 적 있어? 기억이 잘 안 나. 너 구독 안 하지? 구독했습니다. 내 영상 안 보지? 보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가는데. 너도 네 얼굴 나오는 영상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 다 챙겨보겠습니다. 형담이가 그랬는데 제 얼굴 나오는 것만 봅니다. 개새끼. 구독은 했나? 구독은 했나? 그게 형담이잖아. 네. 로코한 카바만 세 번째. 오일로 왜 안 잡힌다고. 그런 영상이 있어. 이걸 왜 꽂고 끼는지 알아? 타이밍 맞아야 돼. 왜 맞아야 돼?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 네. 관심도 없고? 관심 있어요. 구독도 안 했잖아. 구독은 했습니다. 타이밍을 안 맞추고 꽂으면 네. 실린더가 상사점인 실린더가 있지. 밑에를 맞췄잖아. 네. 밑에를 안 맞췄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사점인 실린더가 지금 몇 번 몇 번이야? 1번. 그치? 네. 그러면 캠이 만약에라도 좀 틀어져서 누르게 되면 네. 밸브가 뽀뽀하지. 아... 네. 막 아무데나 가서 뽀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걸 맞추고 꽂든가 아니면 타이밍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자, 이제 커버 덮으면 되잖아. 반짝거리는 게 엄청 좋아. 이게 보이는 건데 다른 데는 잘 안 닦아도 되는데 얘는 딱 잘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는. 얘는 딱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데는 참을 수 없지. 전에 750 내가 내 차 엔진 작업하면서 로컨 커버를 도색을 싹 빨간색으로 했어, 예쁘게. 문제는 위에 에어필터랑 다 닦고 나니까 로컨 커버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씨, 이 짓을 왜 했지 싶더라고. 이건 보이니까. 이건 참을 수 없지. 스톱. 앞으로 좀 더 가야겠네. 네. 잠깐만. 네. 자, 하나, 둘. 자, 됐어. 스피드 좀 줘봐. 바로 걸리네. 자, 이제 차 떠. 부계전 좀 한참 한 다음에 오일 어차피 갈 거니까 네. 나머지 다 덮자. 네. 엔진 소리 좋네. 안정적인데? 엔진 소리가 완전 부드러워. 이제 얘 쓸 일 없어야지. 나 이거 되는 거 되게 부러웠었어. 잘 보관해야지 차값이 보존되잖아. 또 덕후들은 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기 딱 그 성경책처럼 들고 다녀야지 뭔가 좀 그러니까 넣어놓고 한 4, 5분 남았어. 에어컨 성능 향상을 위해서.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야. 에어컨의 컨디션을 좀 향상시키고 더 시원해지는. 시운전 한번 나가봅시다. 시운전 나가서 고급 휘발유 만땅 채울까요? 고급 차인데. 참고로 이 차는 디젤 차예요. 자, 이제 가스까지 다 마무리됐어요. 엔진을 교환을 한 건데 교환하려고 가져온 엔진은 대부분 중고 엔진이기 때문에 수리해놓은 엔진이 아니잖아요. 오일 관리 상태가 별로 좋았던 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을 다시 분해해서 헤드 부분은 원래 헤드를 쓰고 부품들을 조합해서 썼어요. 차량의 성능이나 뭐 어떤 잡소리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러 한번 나가봅시다. 가시죠. 썬루프 봐봐. 썬루프가
파노라마 아니겠어? 파노라마. 선루프는 파노라마지. 파노라마가 아니면 선루프가 아니야. 응? 이 정도의 개방감은 있어야 그래도 차를 타지. 거기에 벤츠 블랙박스 딱 달아놓고, 어? 굿이야? BMW니까 벤츠 걸 달지. BMW를 벤츠 같은 느낌으로 타는 거지 뭐. 중고 엔진을 가져오면 가장 두려운 게 그 엔진의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엔진값 플러스 분해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플러스가 되니까 사실 비용이 이중 부담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 없이 하려면 그게 가장 좋고, 좀 저렴하게 하려면 중고 엔진 가져와서 그냥 다는 게 제일 좋죠. 그냥 아무 묻지마 교환으로 다는 게 제일 저렴하고, 대신에 AS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해서 헤드 가스켓과 헤드 쪽 가이드실 다 교체를 하고, 원래 헤드를 가지고 랩핑해서 조립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쓴 거는 실린더 블록, 그리고 크랭크샤프트, 그리고 메탈 베어링, 피스톤, 링, 뭐 그런 부분들은 중고 있던 상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옮겨서 달았어요. 이제 막 다 굴러나오는데 이 엔진의 느낌이 부드러워. 지금 일단은 헤드를 랩핑을 한 상태에서는 최초에는 엔진이 약간 좀 거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 지금 안 그러면 운행하면서 더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출발이 되게 부드러워요. 30D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는 하나지만 배기량이 3000cc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묵직한 토크가 있는 느낌이에요. 2.0 디젤은 아, 운행에 필요한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30D는 넘치는 힘이 있구나. 35D도 있거든요, 요 차 중에서. 근데 그거는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보고, 30D 정도면, 와, 이 정도면 펀드라이빙이 가능해요. 어우, 좋아. 시원시원하다. 이거 느낌이, 야, 이건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SUV가 이런 느낌이 나냐? 거기다 이게 댐퍼가 EDC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EDC가 뭐냐면 일렉트로닉 댐퍼 컨트롤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전자쇼바. 전자로 제어를 해서 댐핑의 압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물론 터지면 쇼바가 엄청 비싸요. 한 짝에 뭐 에어쇼바도 아닌 것이 100한 2, 30만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장이 안 났을 때 타는 동안에 댐핑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EDC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서스의 느낌이 확 변형되는 느낌이 나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서스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 차를 차값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상태라 이게 엔진이 망가진 거를 구입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옵션이 좋더라고요. 아, 놓치기가 좀 아까워서 제가 매입을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운행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이 맞다. 맛있다. 차를 타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 차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아, 너무 좋아. 엔진 너무 부드러운데 다행히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체인하고 이제 문제가 될 법한 부품들은 교환을 해놨으니까 일단 안심은 하는데, 이 도로가 노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접지를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도로인데 한 번도 접지를 잃지 않아요, 지금 운행하면서. 브레이크에 녹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동이 약간 밀려요. 그래서 디스크에 길을 좀 내야 되는데, 그 당분간 며칠은 좀 제동력이 약간 저하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잘 나가 막 그건 아니지만, 와, 충분히 재밌을 만큼 가속이 돼요. 너무 부드럽다는데 엔진이. X6 270에 들어갔을 때 그 엔진과 같은 엔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차, 그 차에 들어갔을 때 엔진 음과는 또 달라요. 똑같은 동일한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방음이나 그런 게 다른 건지, 이게 실내에서 듣는 제 귀가 굉장히 이 차는 고급져요. 아, 고급 휘발유 넣어주고 싶네. 이 차는 경유차예요. 요정 확인하고 꼭 기름 내렸네. 이렇게 농담하다 진짜 고급 휘발유 넣는다. 이 차는 소장하고 싶다. 아, 따, 이, 죽인다, 이. 와, 완전 아팠네. X3가 이렇게 재밌는 차였어? 야, 이거 트레일러 끌고 딱 타고 다니면 간지 나는데? 엑스원이 더럽게 안 나가거든. 끌고 가면 잘 나가겠어. 지분이다. 만땅 채워줄게. 얘 고급 없네.
5,000원. 세차권으로 내일 세차해야지. 야호. 차가 마음에 드는 거지. 차값만큼 돈은 들어갔어. 이거 지금 엔진값에 그 외에 나머지 교환하면서 들어간 부품값이 거기에 작업비 들어가면 이 차값만큼 늘어난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혼돈이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면 야 넌 좋겠다 공짜로 고쳐서 그러는데 공짜 아니에요. 저 다 돈 내고 고치고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못 벌었거든. 내가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차 고치느라고 돈을 못 벌었잖아. 결국은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저나 돈 들어가는 건 동일하다는 거지. 2천만 원을 주고 엔진을 싹 수리해서 타고 있는 거니까 뭐 메리트 있지. 그 정도면 2천이면 이 차를 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가지고 수리해야 되잖아. 나는 수리가 된 차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면 딱 맞지. 차는 완전 만족스러워. 나이스. 그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지는 느낌? 엔진의 필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 오늘 오일 갈고 오일 이제 정상적인 오일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좋은데. 중고 엔진 뚜껑 딱 열었을 때 오일 관리가 너무 안 된 엔진이어가지고 솔직히 걱정을 좀 했거든. 아 근데 엔진 상태 너무 좋다. 인생에서 소장각인 차량이 지금까지 한 대 있거든요. 한 대. 뭐냐면 246 우리 아들 차. 그거는 평생 소장할 생각하고 만든 차라 안 팔아요. 그거 자꾸 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팔 거예요.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소장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 이걸로 카라반 끌어야겠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는 거야. X7이니까 600급 끄니까 X3니까는 300급 카라반을 끌면 딱 맞지. 사람들이 왜 똥 디젤 타냐 그러는데 사실 디젤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있어. 나도 디젤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끌기 시작하면서 이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너무 좋은 거야. 가솔린의 이 배기음과는 또 달라. 그리고 특유의 이 토크감. 가솔린에서는 진짜 고배기랑 차에서만 있을 법한 토크감들이 디젤 차에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거기다가 미친 연비. 3000cc 막 저 밟고 다녀도 12km 이상 나오니까 13km씩 나와버리니까 기름 한번 넣으면 보통 한 900km 정도로 운행할 수 있으니까 물론 관리할 게 많은데 단거리 타시는 분들은 디젤 타시면 안 되고 고속도로 주행이나 고속주행이 좀 있으신 분들이 디젤을 타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 아직까지 디젤은 3000cc를 디젤을 한번 타봤다 그러면 디젤 뽕맛을 제대로 본다니까. 4000cc 8기통짜리 타면 더 기가 막히고. 시운전 했으니까 오일 빼고 이제 정상적인 오일을 주입해야죠. 40을 넣을까요? 30을 넣을까요? 맑은데 작업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척을 하면서 묻어있는 케미칼류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의 성분이 좀 달라져서 막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출고 전에. 출고를 해봐야 우리 집인데. 그치? 근데 차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찐 만족스러워. 찐. 이게 부식된데. WD-40 부식 방지 효과가 있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부식된 건 아니고 이 3시리즈 기반들은 방청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식이 생기더라고. 5시리즈라고 다르게. 그래서 좀 부식된 부분들은 뿌려놓고 놔두면 조금 나아지겠지. 얼라이먼트 보려면 이 조절해야 되는 볼트 너트들은 좀 미리 좀 뿌려놓는 게 좋거든. 볼트 너트가 다 부식되어 있냐 어떻게. 됐어. 오 이거 디스크가 녹이막 엄청나게 있었는데 많이 깎였네. 다음에 패드 갈 때는 디스크 바꿔야겠다. 턱이 좀 있네. 가른 거 같지 않지? 한 번도 안 가른 거 같은데.
아 이게 10만밖에 안 됐지. 아 그냥 교환할 때가 된 거구나. 맨날 가져오는 차가 한 20만씩 된 차들만 가져오니까 10만대의 차가 가져본 적이 없어. 원래 우리는 인생이 남이 버리는 차 가지고 와서 타는 사람들이라 직업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야 시작가로가 있네. 부영표에는 좌석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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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형표는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비어있어. 신형으로 바뀌면서 약간 후져졌어. 몇 개 넣었어? 둘, 넷, 이거 다섯. 반통만 넣으면 됩니다. 여섯 개요? 둘, 둘 넷, 여섯. 아, 예. 아, 미안해. 내가 꼭 그걸 안 세더라고. 구멍을 잘 맞춰야 돼. 실차에서 하면 이게 텐션이 빡빡하니까 고압 펌프를 빼면 얘가 안 빠져. 근데 얘가 대신에 기아를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 할 때도 이 센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뭐 걸렸어? 올려. 야, 스톱 스톱 스톱. 뭐 걸렸어? 뭐 여기 여기 미션 먼저 탈거하고 이제 헤드까지 작업하기로 한 거였잖아. 흡기 뜯고 이제 이게 자바카바 열고 그건 해봤지? 거기까지만 일단 뜯어놔봐. 벨트 딱 뜯고 요거에 요게 지금 아마 안 될 거야. 엔진이 뒤로 제껴져야지만 이게 되거든. 여기 지금 걸리잖아. 그래서 엔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어. 이제 하여튼 이게 걸려.